100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하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못 보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다시 할게.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1학년에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20살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다니고 있는 23학번 곽진영이고요. 지방 일반고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남은지고 지금 한양대학교 의예과에 22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설학연공학과 23학번 재학 중인 04년생 민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선택 과목은 국어는 100분위가 96이었고 수학은 100분위 98,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 그다음에 화원 3등급, 지구과학도 아마 컷에 딱 맞춰서 96%로 네, 1등급 맞았습니다. 국어는 100분위가 91이었고요. 미적분은 96으로 1등급 맞았고, 그리고 영어 2등급, 그리고 경제는 90으로 2등급, 그리고 사회문화는 96으로 1등급 맞았습니다. 제가 22학년도 수능 성적이 국어 원점수가 91점, 100분위가 99였어요. 그리고 수학은 기하 선택했는데 다 맞았었고, 그다음에 영어는 2등급을 받았고, 과학탐구 선택은 물리원, 지구과학원 선택을 했는데 둘 다 각각 하나씩 틀렸습니다. 제 성적을 공개하자면 원내 100분위 68, 4등급, 미적 100분위 98, 1등급, 영어 원점수 96, 1등급, 물리 100분위 97, 1등급, 화학 100분위 97, 1등급이었습니다. 저는 내신이 1점대 후반이었는데 수시 원서를 넣을 때 전 다 상향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수시가 다 6개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등수가 한 20등 후반이었거든요. 거의 30등 가까운. 6개 수시 의대를 다 넣었는데 다 떨어져서 바로 강남 대성 학원으로 들어가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쭉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점점 떨어지면서 제가 약간 산을 그렸거든요, 내신 성적이. 그래서 수시 지원하기 힘들어 보였고, 또한 내신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해보고 싶어서 정시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국어는 내신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특히 문학 부분에서 특히 그렇게 느꼈고,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이 저는 거의 독해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읽어보고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때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게 국어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문학은 다 맞았었는데요. 문학을 풀 때는 제가 풀이 과정이랑 해설을 이런 걸 싹 다 외워서 첫 줄을 봤을 때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무조건 떠오를 때까지 외우면 문학은 충분히 담아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우진 선생님의 인강 커리큘럼 저는 완전히 그대로 다 따라갔고, 그래서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승원이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수학은 양치기보다 저는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강의를 꼼꼼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내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못 푼 게 있더라도 그 시험 시간 내에 다시 돌아와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 넘어가는 연습을 했고, 그 새로운 스킬 연습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그거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지 실제 수능장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거를 체화시키는 연습을 했고, 수학도 개념이 중요한 과목인데 저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혔고요.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은 비슷한 유형을 여러 개 접하게 될 텐데요. 하나의 풀이만 쓰지 말고 여러 개의 풀이를 써가면서 본인만의 풀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단어 공부, 그 다음에 감 잡는, 계속 문제 풀이하는 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어는 그 강승현 선생님 수업을 현역 때도 듣고 그 다음에 재수 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놓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00개를 외운다고 했을 때
150개는 누적으로 150개는 새로운 것을 외우면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탐구는 이제 경제랑 사회문화를 선택을 했지만 경제는 사실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뭐 사실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그렇게 혼자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화학은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조언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물리학이나 화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고 시간 단축을 하라는 것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1등급을 노리지 않는 학생이라면 버릴 문제는 과감히 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학이나 전자기 쪽에서 요령 있게 계산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배워서 거기서 조금 시간 줄이는 걸 많이 배웠죠. 그걸 연습하고. 저는 이런 미신들이 사실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수험생들로 하여금 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 본 애들도 있고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물론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쭉 내신을 챙겼는데요. 물론 제가 산을 그리긴 했지만 수시를 열심히 챙긴 덕분에 정시 성적도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 되게 많고 딱 그리고 수능 시기에 갈등을 겪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렇고 건전하게 잘 사귀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저랑 이제 같은 재수종합반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연애 계속하면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는 경희대에 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연애를 안 했기도 하고 제 주위에 있던 정시였던 친구들 중 연애했던 친구들은 지금 거의 다 재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수시랑 정시랑은 좀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잘 해왔다면 정시로 그거보다 더 충분히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경영학 보면은 재수생에다가 N수생인 형 누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형들도 있는 거 보면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조금 허무맹랑한 말이 아닌가. 이제 1년을 더 공부하면 확실히 성적이 느는 것은 사실이나 이거는 1년을 진짜 완전 공부에만 매진을 했을 때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수생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공부에만 막 몰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역분들도 충분히 재수생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활 패턴은 재종반 담임 선생님께서도 항상 매일 강조를 하신 거긴 한데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바꾸는 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저는 완전 대문자 피였기 때문에 플래너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를 보면은 플래너를 완전 의무로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플래너를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루틴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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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면 패턴보다는 저는 공부 패턴을 더 중요시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2학년 때 일주일에 할당된 과제나 시험이 이만큼 있으면은 월요일에는 이 과제를 하고 화요일에는 이 시험을 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매일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수능 날 도시락 메뉴가 햄버거였는데 저는 이제 평소에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날에도 나는 엄마한테 난 햄버거를 먹겠다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무슨 햄버거냐 밀가루 들어가 있는 음식을 왜 먹냐 했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좋다. 수능 때 당일날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열어보니까 소고기 묵국이 있는 거예요. 다 먹으니까 이제 그 영어 시간에 졸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제 이 수능 영어 2등급의 어떤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도시락에 따뜻한 국물이 나온다 하면은 절대 다 먹지 마시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본인이 지금 공부한 거나 노력한 것은 재수를 할 때나 대학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만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내 달을 마음 편하게 펑펑 놀 수 있기 때문에 남은 한두 달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1년 준비해서 이만큼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1년만 빡세게 하시면 다 원하는 대학교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수능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수능 이번 수능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에이치 UBS